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들의 결합하신 귀한 선물 우리 어린이들과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제자들로부터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다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마시오.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시오.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하여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오. 사람들은 간혹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로 살아갑니다.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제1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하늘과 닿아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 속에는 어리신 분이라는 존경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고 밝은 나라가 미래가 건강하며 밝은 것입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아도 좋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절대 안 됩니다 라는 대답을 한 사람이 90%에 육박한다 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그런 마음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한번 해봅니다. 나는 과연 훗날 나의 자식이 커서 나를 닮아도 좋겠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른은 어린이의 거울이다라고 합니다. 어른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수되지요. 우리가 지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밝은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흔히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한 훈계하여서 신앙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계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리고 양육의 지혜와 명철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먼저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엄하게 훈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2장 6절은 어린아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어린아이 시절은 분명 교육의 시기이다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시기에 대하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친다라는 말씀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라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밟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할 길이라는 단어는 폐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뜻도 되고 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린 시절은 평생을 걸어야 할 길을 배우는 시기요 평생을 걸어야 할 길을 마음에 닦는 기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말씀의 길을 잘 만드는 것이 부모된 자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영어 표현은 train up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르치다라는 뜻보다 길들이다라는 뜻,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길들이라, 아이에게 훈련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익숙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길이라는 단어는 밟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보통 광야에는 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반복해서 밟다 보면 거기가 길이 되는 거지요. 아이들에게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무엇이 길인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삶의 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걸어가야 할, 평생을 걸어야 할 길을 만들어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부모는 분명히 아이의 마음에 바른 길을 만드는 부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교육, 신앙인의 교육은 마땅히 행할 길을 예수님에게서 찾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생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은 아이의 마음속에 영적인 길을 만드는 시기이며 한평생 행할 길, 즉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시기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말은 참으로 오늘날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말입니다.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생각보다 순식간에 빨리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늦기 전에 아직 말을 들을 때, 습관을 들일 수 있을 때 교육하여야 합니다. 자식이 태어난 그 기쁨에만 젖어있고 쑥쑥 자라는 모습이 그저 대견해하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너무 늦은 때가 훌쩍 다가와 버리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이며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업입니다. 그러하기에 자녀 양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부분입니다. 사업은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는 것과 같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영원 구원 못하고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늦지 않은 때에,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여야 하겠습니까?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에서 훈계라는 말은 영어로 discipline에 해당하는 말로서 엄한 교육, 훈련의 뜻입니다. 채찍으로 때린다는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엄격하게 단호하게 교육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를 훈계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훈계하라고 하면 간단할 텐데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부정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마땅히 훈계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도 자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정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엄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로 마땅히 훈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훈계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많기에 아이에게 정 안 되면 매를 때려서라도 꼭 엄하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에게는 엄하게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도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인가부터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은 스포크 박사라는 사람이 주창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에서도 열린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이론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절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아간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아무런 정신적 부담도 주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이 이 자율학습의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자녀교육의 특권과 의무가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공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국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공교육을 장악한 국가는 부국강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것에 부모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가세되면서 자녀들을 점수 전쟁터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인간성의 파괴도 묵인되는 전쟁터의 야만성이 점수 전쟁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녀가 이 점수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기본적인 예절을 무시해도 마구 신경질을 버려도 지나친 거친 언행을 해도 부모님을 멋대로 부려먹어도 묵인하는 부모의 태도가 자기 외에는 누구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드는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괜스레 자녀님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나 공부 안 해 생떼를 부릴까 그럴까 봐 큰일 나니까 말이죠. 전과목 수를 받지 못했다고 야단치고 매를 드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교육 방식에도 문제가 많지만 자식이 0점을 받아와도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주는 그 교육도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러한 방법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까지 적용될 때에는 감당 못할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잠언 23장 14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울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엄한 교육이란 자녀의 성적표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그 엄한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엄한 훈계가 없으면 그 영혼은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저 자율학습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백이면 백 다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훈계, 즉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혼은 절대로 천당이 아니라 자동으로 지옥으로 행하는 직행코스로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온갖 잔소리, 온갖 야단 다하면서도 그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학교 숙제, 귀가 시간, 사귀는 이성 친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온 신경에 촉각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그 자녀의 예배 생활, 주일학교 공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관심한 부모들이, 그것도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유방임시키는 부모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면 절로 예수님 잘 믿게 되고, 자유롭게 해주면 절로 신앙 고백하게 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천당 구원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훈계하지 않으면 이제 훈계하려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아니, 훈계받고 자란 자녀들은 자라서도 부모의 훈계를 들을 줄 알지만, 훈계를 전혀 받지 않고 자란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오히려 대드는 나이가 훨씬 더 일찍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 부모의 권위 아래 복종할 줄 알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몇 가지 들 각오로 엄하게 바로 가르침으로써 자녀의 영혼을 반드시 음부에서 구원해내는 부모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어린이 때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 때는 넣은 대로 들어가고 보는 대로 기억하고 가르치는 대로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의 이름이 빛나는 신앙의 위인들은 거의 어릴 때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무신론가 역시도 어릴 때 영향 때문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하게 어릴 적부터 가정예배, 아침, 저녁기도, 성경읽기, 성수주일, 11조 생활 등을 몸에 습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글 가운데에 자식을 낳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오, 기르는 것이 어렵고, 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며,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의 체근을 하십시오.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체근입니다. 단순히 그저 수학은 몇 점이니, 오늘 학원에서 공부는 잘했어, 이번에는 꼭 1등 해야지, 그런 말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싫어하는지, 친구는 누구이고 무슨 꿈을 가지는지, 교회의 선생님은 누구이고 교회 생활은 바르게 하는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폭포처럼 그 자녀에게 쏟아부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아이들은 늙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관심 밖에 있는 아이들은 삶의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쉽게 절망합니다. 붙잡을 구명대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빗나간 삶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 속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눈길과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고 축복하는 아이들은 주님께서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본문 말씀해 보니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고 하였습니다. 흔히 옛 어른들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만큼 부모에게 즐거운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의 부모는 그 자녀의 마음속에 이처럼 성경의 지혜가 하나씩 둘씩 차들어가는 것을 보고 정말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정직이란 옳은 것이란 뜻입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의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경 홍수와 같은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교육시킨 부모는 그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자녀의 마음에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자녀가 독립적으로도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옳게 판단하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할 줄 아는 것을 보게 될 때 실로 유쾌하기 짝이 없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그 자식이 자라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일어서고 말을 하고 그러죠. 육아일기를 적습니다. 아이를 세워놓고 기둥에 키를 재어서 금을 긋습니다. 사진첩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즐거움이죠. 언제 처음 웃었는지, 걸음마는 언제 걸었는지, 그리고 첫 마디 말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첫 마디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못하세요? 예, 제 딸은 첫 마디를 아빠 그랬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부모는 절로 입이 벌어지는 웃음을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더 자라서 학교에 입학하여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때때로 상도 타오고 그 애가 만든 작품이 학교에 전시되거나 혹은 학교 합창단에 출연하게 되거나 할 때마다 부모들은 실로 형용할 수 없는 즐거운 유쾌한 즐거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신앙의 부모들은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욱 즐거워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영혼 속에 성경의 지혜가 쌓여가고 그 아이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져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을 보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알게 되고 그 아이의 마음에 참된 생명의 지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두고 정말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아빠 나 오늘 좀 아파도 교회 갈래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엄마 오늘 교회 가는데 헌금 주세요 라고 자기 편에서 먼저 말할 줄 알게 될 때 아직 어린 것들이 그처럼 자기 입으로 옳은 것을 말할 줄 알게 되는 것을 볼 때 더없이 유쾌한 기분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 역시도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하고 미루다가는 그 대학이란 데를 들어간 후에는 이미 너무 늦은 때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요즘처럼 아이들이 조숙하는 시대에 이미 중학교 지나면 알 거 다 알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면 벌써 어른 뺨칠 만큼 정신연령이 다 자라버리는 시대에 이 오래전 말씀을 그 구들대로 굳어버린 머릿속에 그때 가서 도대체 어떻게 집어넣겠다는 것입니까? 영어는 물론이고 다른 온갖 특별활동까지도 조기교육이니 전인교육이니 하면서 난리를 치는 시대인데 왜 성경말씀 교육은 늘 늦추어도 괜찮은 것이라고 아니 반드시 제일 나중으로 미루어 놓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그들 머릿속에 세상 지식이 늘어가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이 지혜롭고 정직하게 성숙해가는 것을 두고 정말 기뻐할 줄 아는 부모가 되도록 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치는 것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둘 줄 아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엇보다도 자녀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격자로,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줄 아는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할 부모 자신이 스스로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사고방식이 벌써부터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아도 그저 육신적으로만 잘 되는 인생을 지극히 부러워하고 있으니 그 자식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일수록 자기 인생을 통하여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부러운 것들에 대하여 한이 맺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서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호와 경외의 교육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공부 많이 해라, 죽도록 공부해야 된다, 인류대학에 가야 해, 월급 많은 직장 받아라, 잡아라, 그러면 좋은 여자들도 줄줄이 따라온단다, 그래야 죽도록 고생해서 너를 키운 내가 덕을 좀 볼 것 아니냐. 이것이 소위 부모 교육이란 것의 전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자녀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녀로만 키울 것입니까? 세상에 지식만 넣어주고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만 가르친다면 이 세상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 것이고 그 나라에 과연 가기는 할런지요.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께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셨는데 부모의 욕심과 그릇된 기대감으로 자녀들을 사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한 틀 속에 부모의 구미에 맞는 것들로 이기심과 목적에 따라서 맞춤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재능과 능력을 배려해서 하는 맞춤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는 맞춤 교육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를 들면 왜 남의 집 귀한 아들 때리느냐고 항의하고 심지어 고소까지 하면서, 학원 선생님이 매를 들면 그 녀석 정신이 번쩍 들도록 더 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노여워하고 그 속에 노여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가르치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요? 정말 그런 자녀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큰 코 다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기 잘난 줄만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란 청년들, 그러나 그 부모 생각에는 꽤나 잘 키운 것처럼 자랑하는 자녀들을 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인류대학도 나왔고 억대 연봉 받는 직장에 다니고 하지만 오로지 자기만 알고 하나님 경외는커녕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부모 공경 같은 것은 전혀 모르는 소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가 피땀 흘리고 자식 뒷바라지해 보아야 결국 그 자식으로 하여금 제 혼자 인생만 마음껏 즐기면서 살도록 해주는 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격자로 키우지 못하면 평생 키웠다는 그 자녀가 그런 여피족이 되어버리고 어렵게 키워놓은 자녀에게서 효도를 받기는커녕 손자 하나 얻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비일비재한 일이고 그 부모가 자업자득인 줄 알고 통탄하게 될 때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살같이 빨리 흐르는 세월 가운데 자녀들과 아직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짧은 순간만이 우리더러 제대로 부모의 의무를 다하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을 바로 자라도록, 구원받는 생명 되도록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인생 되도록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부모다운 부모 노릇을 할 기회는 길지 않습니다.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아주 빨리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머릿속이 세상 지식과 논리만으로 가득 차버리면 이미 늦은 때입니다. 부모 공경도 하나님 경외도 모르고 그 인격이 차가워져 버리면 이미 제대로 가르치기에는 한참 늦은 때가 되고 맙니다. 그 영혼이 교만으로 굳어버리고 지옥을 향하여 치닫게 될 때는 이미 돌이킬 방도가 없는 완전히 늦은 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늦은 때는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 자녀에게 장래와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자녀와 한상에 앉을 수 있고 주일마다 자녀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이때까지는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부모다운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마지막 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늦은 때가 오기 전에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엄히 가르치고 자녀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침으로써 정녕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금세 인생과 영원한 장래까지 소망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흔히 모래시계와 같다라고 합니다. 쌓여가는 모래시계처럼 흐르는 시간은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스란히 다른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때로는 지식으로, 부로, 명예로, 그리고 갖가지 모습들로 남습니다. 특히나 지나쳐온 부모님들의 시간은 부모 자신의 모래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쌓여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이에 대해 잘 보여주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주님,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둘의 어머니는 열성적인 모성애를 발휘하여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서슴치 않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어쩌면 한결같은 우리와 같은 부모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바람이 자식을 위한 최선의 바람인지도 모르는 무조건적인 욕망과 소원은 오히려 자녀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부모의 사랑은 하나의 이기주의일 뿐 온전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되 주님 안에서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일생에 대하여 단순한 기대와 소망만 가지기보다는 자녀의 자라감을 눈여겨 바라보고 그 말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양육하고 믿음을 세워서 신뢰받는 부모로서 살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그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아무런 지혜도 가르쳐주지 않다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자식이 다 커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할 때 비로소 불안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보았자 이미 때는 늦게 됩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부모가 그에게 바른 삶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주지 못한 까닭입니다. 영어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것은 삶의 방편일 뿐입니다. 그것이 삶의 길을 바르게 선택하는 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머리가 터지도록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혜가 없음으로 해서 그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탈선은 부모에게 큰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삶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결코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혜가 모자랄 때에는 항상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도록 가르치십시오. 그 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르게 그리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언제 어느 때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혜를 얻게 될 때 이 시대를 분별하며 정의로운 길을 개척하고 바른 삶을 살며 평화의 땅을 일구고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여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혜를 가르쳐 인생의 길을 바르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가게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부모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항상 기도하며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